안녕하세요.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입니다. 저 강풍 소리가 오늘 제일 높게 해놨어요. 요 며칠 비가 아주 그냥 이상하게 안 올 것처럼 했다가 비가 왕창 쏟아지고 어젯밤에도 분명 안 올 것처럼 했다가 제가 잠깐 잠든 사이에 이렇게 비가 왔나 봅니다. 생전 비가 와도 요 가든 안에는 여기까지 들친 적이 없어요. 근데 아침에 나와서 깜놀 비가 막 다 여기까지 들쳐가지고 무슨 일이야 밤새 진짜로.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그냥 다 초록으로 물을 빼가지고 상추 저기 뭐야 쌈장만 있으면 비벼갖고 비빔밥에 먹어도 될 것 같은 모습으로 다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비가 또 어제도 막 회오리를 찾나 봅니다.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여기 이 안에가 전부 들쳤어요. 문을 위에 살짝 열었다 해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회오리가 쳤나 봅니다. 토네이도가 왔다 갔나 원. 아이고 참 점점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날씨가. 여기서 이렇게 보실까요? 일자로 여기 거리대를 미니하우스로 다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외려 비를 안 맞았네요. 근데 색은 다 뺐어요 지금. 예쁜 색은 하나도 없고 다 요래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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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키우세요? 물이 빠지나 안 빠지나 그냥 놔두고 키우시나요? 저는 그냥 포기했슈. 이렇게 완전 긴 터널 같죠? 긴 터널. 아르제가 이 모양이니 어떤 게 물들겠습니까? 그리고 이렇게 세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선인장들은 따로 이렇게 해놨답니다. 선인장에다 벤바디스가 있네. 혹시라도 이렇게 너무 뭉쳐서 해놓으면 강풍에 이게 이렇게 날아갈까봐 사이사이 다 띄고 이렇게 해놨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담벼락이 한 50cm 이렇게 넓이래가지고 넘어가도 갈 일도 없고 미끄러져서 저게 앞으로 떨어지지 뒤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. 떨어지면 제 앞으로 떨어지지. 그리고 여기도 어제는 제가 비닐을 확 걷었어요. 낮에 비 왔다가 낮에는 뜨거우니까 얘네들이 막 이상하게 입장이 변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제는 비 그냥 흠뻑 맞았네. 여기도 고루고루도 있죠. 장미 허브만 신났어요. 비가 오고 해 떠주고 비가 오고 해 떠주니까 장미 허브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. 여기에 제라늄 꽃이 까꿍. 아우 얜 멀로는 왜 이렇게 꽃대가 자주 올라오는지. 그리고 여기도 흑사금들도 물 너무 빼는 게 조금 제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반응지에 꺼냈습니다. 이제 자랑하려면 힘들어요 제가. 언제 이렇게 늘렸는지 참 세상에.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 있어요. 여기도 한상차림으로 이렇게 다육이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오늘 또 이렇게 요 시간이 오지 않으면 꽃을 못 봐요. 금황송이인데 꽃 좀 보세요. 얼마나 예쁜가. 선인장 꽃들은 살짝 피었다 살짝 가기 때문에 진짜 보려면 잽싸게 해 뜰 때 나와야 돼요. 그리고 이 서우각이 꽃대를 맺혔어요. 여기 이 서우각 꽃은 엄청 크잖아요. 근데 꽃대가 어제 제가 보니까 서너 개가 붙었더라고요. 이 조그만 몸집에. 근데 얘 꽃은 그래도 좀 가는 것 같아요. 아이고 선인장이 왜 이래. 비도 잘 맞고요. 해에도 강하고 그러고 있어요. 그리고 요거 용가나무. 용가나무가 오이구 오유 튼실하니. 용가가 미니로라도 한번 열려줬으면 구경이라도 하게 기대하는데 글쎄 기온이 어쩔지. 그리고 저희 집은 또
다육이는 또 이러고 있습니다. 여기는 다이 세계에 너무 비 온 다음에 해가 강하니까 그것만 피하라고 위에만 비닐하고 망사 비도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. 여기 뭐 겹봉숭아나 하면 제가요 그 이름을 순간적으로 잊어먹었다는 겁니다. 여기는 뭐 끝없이 이렇게 잘 피고 있고요. 특히 이 친구 매번 보여드립니다. 하와이에서 저랑 같이 캐리어로 날라온 애가 이렇게 폭풍성장, 겨까지도 엄청 내밀고요. 동백꽃이 아주 잎이 반질반질하죠. 얘는 추울 때 꽃피는 애들. 이거는 레몬나무. 레몬나무가 엄청 큽니다. 제가 이거 레몬이 열리는 집을 봤어요. 그래서 포기는 안 합니다.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향이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정말 레몬이 열릴 때까지, 레몬이 열리는 그날까지 계속 잘 돌봐줄 거고요. 구절초하고 또 숙부쟁이 이제 폭풍성장하고 있고요. 요것도 한번 꽃이 팍 피고 졌는데 요렇게 아부틸롱 막 꽃피고 있네요.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, 꽃들이. 이러니까 꽃들이 힘들겠죠, 그죠? 이거는 흰 꽃이고 핑크 꽃은 아니 주황 꽃은 다른 곳에 갖다 놨거든요. 클레마티스 꽃 피느냐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. 여기도 제가 넝쿨로 이렇게 뻗어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 새 그물망을 쳐놨더니 그래도 그 사이사이 이렇게 피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순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아마 장마가 끝나고 바람이 산들산들 거리면 그쯤에 이제 막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요. 보세요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색비름이 이런 우중에는 정말 멋을 진짜 잘 내주고 이 화단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. 얼마나 꽃이 예쁘냐고요. 꽃보다는 이게 입장인데 입장이 이렇게 예쁘잖아요. 근데 지금 예쁜 꽃을 보기 힘들 때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우와, 어제 제가 이 물 다 쓰고 잤거든요. 이 물을 다 버리고 마당 청소하고 그랬는데 또 한 대화가 이렇게 또 물이에 물 잔뜩 차있어요. 여기도 물이 이렇게 잔뜩 차있고 저쪽에도 진짜 멋쟁이 애들. 어머나, 이거 크림벨. 크림벨 끊어진 줄 알았더니 안 끊어졌네요. 아, 진짜 비가 어느새 쏟아졌을까요? 진짜 웃겨. 저기 장미도 보이고 저기 장미도 보이고 이렇게나 맑은 하늘에 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양동이로 갖다 물 여기다 쑥 쏟아붓고 도망가는지 어처구니가 없어요. 바이솔도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어요. 이제 이기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제 올 때 관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것이 걱정입니다. 제란들 화분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쪼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매달려 있는 애들 엄청나게 합식이 친구들 이름이 합식이에요. 제가 여기다가 막 이름표만 붙여가지고 여러 개씩 그냥 쫙 나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대로 저는 분갈이를 안 하고 겨울을 놔볼까 합니다. 좀 제가 관리하기는 게 힘들어져서 좀 줄여보려고. 그래서 좀 크면 큰 화분 하나에다 그냥 여러 개 심어놓고 이꽃 저꽃 저꽃 이꽃 대당아 뭐 무랑꽃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. 그리고 요거 이렇게 길게 하트 이렇게. 왜 얘는 자꾸 풀어놔도 엉키는지 모르겠어요. 요거 이렇게 길고 삽목이 했는데 또 여기 방그늘에 놔두니까 정말 좋아하면서 잘 크네요.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란타나 삽목통인데
정말 살목이 잘 돼요. 너무 기럭지가 길어지면 꾹 잘라서 여기다가 딱 꾹 심어 놓으면 요새 비가 오니까 그런지 삽목이 정말 잘 되고요. 죽으려고 하려 했던 애들도 나중에 보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삽목이랑 한 여섯 가지가 시집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포장을 어제도 비 오고 컨디션도 안 좋고 이래서 조금 늦장 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. 근데 이것도 란타나도 처음에 시작이 저는 이렇게 노랑으로 시작하는데 또 핑크로 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바꾸기로 했어요. 저는 이걸 드리고 그쪽에서는 가지고 계시는 거를 저한테 서로 나눔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.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뭔 일입니까? 비가 여기가 이렇게 비가 떨어질 자리가 아닌데 왜 어젯밤에는 여기 어제 밤이 아니고 새벽녘에는 여기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을까요? 이거 다 물꽂이거든요. 곰나무. 근데 이제 뿌리는 지금까지 완전 안 내려서 이렇게 지금 놔두고 있는데 아이고 거기까지 다 피해를 입혔네. 그리고 어제 여기도 다 썼는데 또 이렇게 바가지에 물이 차여져 있고 여기에도 물이 하나 차여져 있고 요새 물 쓸 일은 없어 좋습니다. 그냥 비 오는 물 다 받아서 그렇게 쓰고 있어서 좋네요. 아주 땡볕을 싫어하는 애들은 또 지붕은 없어요. 여기가 지붕은 없는데 거의 오후 점심때서부터 잠깐 해가 비쳤다가 딱 지나가는 자리래 가지고 요쪽 저기 벽 옆으로 이렇게 쭉 해놨는데 여기에서 딱 적당한 그 햇빛과 그게 지하고 알맞나 봅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서 잘 있고요. 너무 햇볕에다가 이런 꽃들을 강하게 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. 비 오고 그 뒷날 해가 짱 하면 애들이 물르거나 타거나 미워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방 그늘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람 불면서 이렇게 말려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를 찍으러 나가고 싶은데요. 너무너무 뜨거워서 못 나가겠어요. 저기 초하하도 저기 있는데요. 못 보여드리겠어요. 너무 뜨거워. 저기 멀리에서 온 초하. 통영에서 레인보우 옥상정원님이 보내주신 초화가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꽃대를 별로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애들 같이 크고 있고요. 어제는 고추가 엄청 많이 열리고 부추가 너무 커서 부추, 고추, 실파 뽑아가지고 부침개 먹었습니다. 여러분 오늘 또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. 날씨가 오늘처럼 이렇게 맑고 바람이 불어준다면 좀 습도가 내려갈 것 같은데 또 비 오면 도루묵이겠죠. 말짱 도루묵.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남은 또 주말까지 빗속에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